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1탄으로는 저번에 영상 바로 여기 카드에 있는데요, 제가 야외에서 연어들을 유도해서 모아둔 연어들을 암컷들 체란하고 수컷들 체정을 해서 제가 지금 현재 바로 앞에 있는 피라라고 하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생명자원센터에 왔는데요, 지금 이제 연어와 이제 체정한 것들을 가지고 아마 이제 오셨을 겁니다. 한번 실내에 들어가서 부화장에 가서 연어 친구들을 어떻게 하는지 낱낱이 속속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이렇게 신선하게 빠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지금 있는 거를, 와 진짜 많다.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운송을 합니다. 1차 작업이고요,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체란했던 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한 통에 몇만 개의 알들이 담겨 있는 듯한 사이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직접 작업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손을 한번 닦고 손을 체온을 낮춥니다. 왜냐면 알이 또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온도를 낮춥니다. 물이 굉장히 얼음물처럼 차거든요. 이렇게 한 후에 손을 닦고 장갑을 끼고 준비 됐. 네, 전체 무게를 계속 이제 여기가 쭉 써주면 알 평균 무게가 이제 0.02g이다. 아~ 이제 무게수에서 평균 무게를 나누면 이제 대체적인 마리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네네네. 계산하기 위해서. 네네. 그리고 그것도 있겠네요. 네. 그 무게를 재야 네. 이 어느 정도의 양을 넣어서 수정을 시킬 수 있는 적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제 수정을 시키는 거는 이제 암수 1:1 비율로 시켜줘요. 아, 1:1로? 네,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일단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네네. 이게 지금 5마리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5마리 알인 거고. 네, 그렇죠. 이것도 5마리의 수컷의 정액인 거죠. 예.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으로도 다양성을 띄어야하기 때문에 애들이 네네. 5개를 섞어주는 거예요. 아, 다섯 봉지. 네, 네, 네. 이제 겉에 표면에 물기가 있으면은 수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이렇게 정액을 위로 이렇게 맞춰준 상태에서 밑단을 잘라줍니다. 이제 정액이 나오죠? 네네네. 이제 정액이 나오게 되면은 한번 이제 살살 섞어줘요. 아. 손으로 진짜 최대한 부드럽게.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부드럽게. 와, 네. 진짜 많기도 하고, 네. 이 정도 한 만 개는 되겠네요? 이 정도는 되죠. 와. 이 상태에서 이제 세란 통에다가 물이 닿은 상태, 풍경을 안 받게 이제 넣어줍니다. 아.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예, 해볼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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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알 있는 상태에서 다섯 봉지를 하는 거죠? 예,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놓고, 여러분 제가 만 마리의 연어를 한번 수정시켜 보겠습니다. 야, 자 이렇게 하고 털어내고 굉장히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섞어줍니다. 와, 네, 압박을 손에 주시면 안 돼요. 네, 그냥 이렇게 휘지 젓는다는 느낌으로만. 와, 느낌이 되게 부드럽다. 알갱이가 하나하나 움직여요. 그러니까 알갱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수정된 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들고 어디다 둘까요? 앞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여기요. 살살살살 이렇게 붙겠습니다. 휴, 와. 오, 너무 신기하다. 자, 이렇게 하는 건데 혹시 지금 하시는 작업이 뭐예요? 이게 이제 핏기랑 이제 점액질 빼주는 작업이거든요. 아. 자, 여러분들 진짜 대자연에서 살다가 온 이 연어들을 제가 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감격인 것 같아요. 되게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좀 놓아야 돼요. 네. 야,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지금 제가 제대로 배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연어 많이 돌아오게끔 해볼게요. 3년 뒤에 돌아와요. 아, 평균적으로. 아, 지금 작업하는 아이들은 이제 커서 와야 되니까. 그렇죠. 보통 2에서 5년생이 회귀하는데, 네. 이제 3년생이 이제 주로 회귀를 많이 해요. 아, 2023년 4년도에 회귀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연어알이 와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에 찾아와주는 것만으로 고마운데 이렇게 신비로움을 느끼니까 진짜 자연을 더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더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어우 이거 넣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넣어요? 이리로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작업한 것 중에서 마지막인데 자 이렇게 물에 넣어서 수정이 제발 잘 되나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1차 작업은 끝났고요. 어떻게 보면 야외에서 채란하고 채정하고 그게 1차 작업, 2차 작업은 이제 섞어주는 거, 이제 수정을 시키는 일이고 이제 세 번째 작업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세 번째 작업은 이제 어느 정도 수정을 시켰는데 무정란이라고 하는 거죠? 수정란. 아 수정 안 된 것들 고르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사란, 이제 죽은 란. 사란이라고 하는구나. 네네. 이 하얀색으로 수정이 안 된 거 하얀색으로 표시가 돼가지고 네. 얘네가 만약에 그냥 부화 수조에 들어가면은 네. 이 수생균이 피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죽여요. 아 그러니까 최대한 안 들어가게끔 부화 수조에다가 수용을 시켜줘야 돼요. 아 그래서 이걸 네. 다 골라주시고 계신 거구나. 그렇죠. 처음에 넣을 때 이제 잘 넣어야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건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네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조금 죽은 알이라고 해요. 이거를 제가 지금 걸러내야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살아있는 알이랑 같이 들어와가지고 살짝 이 상태에서 네. 이제 위에 걸 다 골랐으면 유동을 최대한 주면 안 되는데 살살 유동을 줘야 돼요. 물건 그러면은 나 사란 자체는 가볍기 때문에 위로 떠요. 아 가벼워서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두 개 알이 수정된 알, 왼쪽이 사란이라고 합니다. 알맹이 크기가 생각보다 크죠? 자 이렇게 작업해서 이제 사란이 없고 수정란만 있는 알들은 어떻게 또 작업을 하나요? 이제 네. 여기다가 알판에 깔아줘요. 네. 판에 이렇게 깔아주고 수정란이 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작업이 완료된 거는 안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우와, 여기다 푸는 거예요, 이제? 네네네. 우와. 그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들이 이제 수정시키니까 좀 약간 뿌얘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물색은 일단 정액 때문에 탁해 보이는 거고요. 색깔은 네. 약간 연하게 변하죠. 아, 색깔은 오히려 연하게? 예. 아.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제 발한 단계까지 해서 보라색으로 점점 진하게 변해요. 아. 네. 지금 이거는 미리 작업해 놓으신 알들인가요? 그렇죠. 여기 옆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10월 25일 날 이제 연곡천 뭐야 34만 개예요? 그렇죠. 34만 개가 지금 이렇게 수용이 된 상태예요. 와 그럼 이거는 하루차밖에 안 됐네요. 1일차 2일차 네 2일차죠. 와 이거가 지금 한창 작업 기간이어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일 예정이고 지금 여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계 설비들이 벌써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 뒤쪽에서도 벌써 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지금 현재 연어 그먹이 기간 동안 연어가 안 들어오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계속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몰랐는데 와 직접 해보기도 하고 직접 와서 현장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 외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엄청 열심히 하시고 계시네요. 아, 안 된 게 있었나요? 피가 섞이면 들어가는데. 아, 네, 피가 섞이면 안 돼요. 자, 이거 예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막상 물에 넣으니까 좀 핏물이 조금 올라와서 바로 제거를 해주시네요. 이거를 하나하나 신경 써서 해야지만 이 연어 부화율이 많이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선은 2탄 같은 경우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연어가 이제 발아나고 나중에 부화를 해서 성장 과정 플러스 방류하는 것까지 제가 한번 찍어볼 건데 우선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알들 부화시키고 그 유어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민물로 그리고 바다로 가는 날인데 오늘 방생하는 날이어서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와 자 여러분 여기는 체험관인데 잠시 와봤거든요. 와 근데 연어가 진짜 이만큼 커진다는 게 참말로 신기하지 않나요? 진짜 큰 것들은 정말 크네요. 저희가 직접 자연에서 낚시를 해서 잡는 아이들은 보통 이 정도만한 크기인데 와 대박 사건.
무조건. 어쨌거나 그 연어들을 키우는 그곳에 가가지고 얼마큼 커졌는지 보고 한번 방류까지 한번 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1탄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6개월 만에 2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들을 키워내고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서 그런데 여러분들 1탄은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 여기가 바로 큰 연어들의 산란장이자 작은 연어들의 체육장이기도 합니다. 양어장이죠, 양어장. 여기가 보면은 지금 작은 연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제가 이쪽으로 오니까 밥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일렁이는 거거든요. 여기 한 수조당 거의 수만 마리의 연어들이 있는 건데 지금은 방생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개의 레일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오늘 그 사람들이랑 해가지고 이거 먹이 때문에 어린이들 이렇게 해서 아마 줄 거예요. 아, 이러면 바로 먹으러 와요? 네.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한 4에서 한 5만 마리 정도. 아, 4에서 5만 마리. 네. 아. 한 칸에. 아, 저기 온다. 와. 네. 이렇게 해서 이걸로 나중에 어린이라든지 가족 친구들이 체험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서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이렇게 방류하는 사이즈인 거죠? 예, 지금 맞습니다. 또 방류하는. 아~ 야, 여기 안에서 나온 연어들인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귀여워. 이 정도 사이즈만 돼도 방류를 한대요. 야, 와, 이게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파마크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있는 친구들이 있고 없는 아이들이 있고 실제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4-5cm? 4cm 정도 되는 작은 치어들입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는 훨씬 잘 보이네요. 귀엽지 않나요? 얘네들이 나중에 거의 메타급의 큰 성체가 돼서 다시 우리나라로 회귀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로 잠깐 왔는데 와, 철갑상어. 와, 진짜 큰데? 진짜 메타급이다. 이게 철갑상어가 여러분들 이빨이 없어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 않은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한강에서도 낚시하다 보면 철갑상어가 잡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철갑상어 잡으러 가야지. 자, 여러분 지금 저도 연어 좀 담아가지고 한번 방류하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몇 마리 정도 방류를 했나요, 요번에? 이번에 저희가 올해 1100만 마리 정도 지금 방류를 했어요. 1100만 마리요? 네네, 1100만 마리. 와, 이번 행사에서는 한 1000마리 정도 지금 아마 방류할 것 같아요. 와, 진짜 많이 방류하셨구나. 네. 근데 이렇게 1100만 마리를 방류해도 이렇게 성어로 돼가지고 회귀하는 친구들은 몇 마리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작년에 21년도에는 네, 한 만 마리 정도 돌아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100만 마리에서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보통 또 회귀율은 그렇게 1% 미만 정도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필요하구나. 저 더 주시면 안 되나요? 네네네. 저 연어 제 이름 붙여서 많이 방류하고 싶네. 잠깐만요. 와, 근데 너무 이쁘다. 근데 얼핏 보면은 지금은 작아서 약간 빙어? 빙어 같아요. 멀리서 보면은. 빙어 아닙니다. 연어입니다. 오케이. 어우, 감사합니다. 저기로 가면 되죠? 강 근처로 가면 되죠? 맞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바로 양양 남대천이죠. 연어가 회귀하기 굉장히 제일 좋은 최적의 장소. 자, 오늘 우리 여 친구들은 정부로프 연어라 해서 아까 1% 미만의 회귀율을 보이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힘을 입어서 버프를 준 다음에 방생을 하면 이 태평양에 가서 열심히 살다가 올 겁니다. 너네들은 회귀율 100%다. 여기 방류 위치가 있어서 여기다 방류를 하면 됩니다. 바다로 가서 잘 살아라. 잠깐이었지만 정이 들었다. 자, 보낼게요. 처음에 보낼 때는 원래 있던 물을 좀 받아서 보내려고 했는데 또 좀만 이따 가자. 온도 맞댐, 물 맞댐 좀 하자. 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더군다나 이런 시설에 이제 예산을 잡아서 이런 걸 하잖아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물에 대해서 굉장히 나라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더더욱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10분 정도 됐으니까 이제 방류를 해줄게요. 잠깐이었지만 정 들었는데 가라, 잘 살아라 진짜. 오, 간다. 보이시나요? 아, 근데 위에서 보면 피라미드다. 나중에 많이 커서 와라. 와, 같이 가네. 야,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 한 건 했습니다.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